날씨의 아이는 제목부터 아주 자신감 넘치는 신카이 월드로의 초대장. 그 특유의 감성적인 서사, 아름다운 그림 때문에 오랜 팬이라면 분명히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우리의 기대, 그 이상을 뛰어넘는 정서적인 사실주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또 새로운 진화.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가진 장기들을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활용했다. 감독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큰 극장에서 특히 또 사운드가 특화된 관에서 보시면 한 번 더 장르에 또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장르적으로도 범죄 스릴러나 또 로맨스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마코토 감독이 전하는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.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정말 철저하게 진짜 현장 조사를 한 것 같아요. 사실적으로 직접 그려냈다는 점 감탄했어요. 우리 모두 기대하는 어떤 신카이 월드의 그 아름다움, 그 이상을 보여주겠다라는 이 자신감. 여기서 맑은 소녀의 캐릭터는 말 그대로 날씨를 맑게 해주는 소녀임과 동시에 삶에서 하나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어요. 소년과 소녀 입장에서 그래, 너희의 모든 선택은 다 괜찮다 라고 말해준다는 그 점이 조금 다른 결의 위로라는 생각을 했고요. 이렇게 불안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, 좀 중요한 질문들을 사실 이 영화가 약간 위로하고 있다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사회를 또 투시하는 주제의식이 있어서 애니메이션이지만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신카이 감독은 너의 이름도 그랬고 목소리를 작품 안에 강하게 담아내고 있다고 보는데요. 장마 속에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존재를 찾으시는 분들, 사람의 가치와 긍정의 힘을 믿으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상에 위로를 던지는, 세상을 위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아티스트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저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을 자신 있게 동시대의 거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.